네, 한 주의 중간이죠. 7월 27일 수요일 아침 증시 셔터업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 다들 해주셨고요. 케이트 판다님, 고이고님, 알렉산드님 아침 든든하게 드셨다고 힘내서 저희 같이 하루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아님, 수원 연장님은 제가 아이디를 자주 못 뵀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MC킴님, 정민수, 플루토님까지 모두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재영 차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채팅창에 아침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아침으로 물 들고 오셨나요? 물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원래 잘안 드세요? 네, 저는 아침을 안 먹는 편이죠. 좋은 남편이시네요. 아, 네. 네. 뭐할 말은 많지만 할 말은 네.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원래는 막빵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요새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저는 빵을 잘못 먹어요. 그러세요? 빵, 그러니까 밀가루, 그러니까 빵이나 라면은 괜찮은데 빵이나 우유 이런 거잘못 먹거든요. 그건 약간 편식? 아, 편식은 아니고 네. 이제 우유는 이제 유당불내증 그거 있어요. 그래서 라떼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정말 컨디션이 되게 좋을 때만 어쩌다 한번 먹고 빵도 좋아하는데. 먹고 나면 저 머리가 약간 두통이 좀 있어서 밀가루가 좀안 약간 그런 맞으신 것게 같아요. 아닌가. 그래서 잘안 먹습니다. 네. 아침은 안 먹은 지가 결혼하고부터 안 먹었으니까. 원래 먹다가요? 원래 먹다가 저희 집은 삼시세끼 다 먹어야 되는 집이거든요. 예. 저희 이게 부모님 쪽은 결혼하고서는 이제 하루 두 끼만 먹는 걸로. 네. 왜냐면 뭐 이제 제 가정이니까 제 마음대로 예.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네. 저도 가정의 평화를 그렇죠. 위해서 묻지 않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기사부터 그럼 오늘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최태원 SK 회장이 화상 면담을 했다는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는 대면 면담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화상으로 대체가 됐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SK가 반도체, 바이오 등을 포함한 220억 달러, 28조 8,420억 원의 신규 투자 계획 밝혔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뭐 역사적인 발표다, 획기적인 발표다, 이런 식으로 극찬을 또 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왜 자꾸 저렇게 저렇게 뭔가 계속 받아가면 양심이 있으면 예. 그럼 뭐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양심도 없고 그냥 정치력도 없고 땡큐 땡큐만 할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물론 이제 다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최태원 회장도 약간 밀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이거 말고도 뭐 반도체는 뭐 30조를 막할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밀당을.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에 미국이 줄 만한 건 없고 뭐 이제 아직 반도체 법안 통과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세제 혜택을 좀더 준다든지 뭐 우리나라. 아, 저는 대놓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국 그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10조 투자고 뭐 나머지 또 있는데 네, 맞아요. 중국 배터리는 미국에서 못 팔게. 아이, 네. 아니 그게 우습게 아니고 예. 중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아. 정확히 한 5, 6년 전부터. 6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6년 전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장까지 지었는데 보조금을 계속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는 중국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밀렸었던 배터리가 밀렸었던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이유 없이 우리나라만 보조금에서 싹 빼버렸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렇게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바이든도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막 받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뭐 우리나라한테 뭐더 해달라는 건 아니고 예. 중국만 어떻게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좀 막아줬으면. 또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래도 또뭐 한번 해주면 네, 좋겠지만. 해주면 좋겠지만 조금 뭐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투자를 한다는데 기분 좋아야 되는데 네. 아, 저 미국 놈들 저 받아가기만 하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기분 좋은 뉴스만 아니었는데 뭔가는 또 주겠죠. 아,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요새 그러니까. 일을 못한다는 평가가 많아서 네. 살짝 이제 주기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저도 듭니다. 테마파크님이 바이든 대통령이 조공 리스트를 보고 한바구음을 지었다.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첫 번째 기사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유럽연합이 천연가스 소비 줄여야 된다,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있었는데 좀 난항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천연가스 소비 15%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하고요. 원래 반대하는 국가도 많았는데 어떻게 합의가 됐나 봤더니 그러니까 예외를 좀 폭넓게 인정을 해줬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의 가스망과 연결이 되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의무 가스 감축에서 면제해 준 식으로 이렇게 예외 조항을 좀 많이 뒀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유라는 게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예외는 무슨 예외예요. 감축 아닌데 여기는 해주고 저기는 안 해주고 아휴. 가스관 연결 안 돼 있으니까 거기는 뭐 너희 마음대로 써라. 똑같은 거잖아요. 뭐 우회 경로도 많을 거고. 이번에 50bp 올릴 때 우리가 긴축하고 채권 매입은 이제 중단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는 나라가 있으면 뭐 이탈리아 같이 그런 나라 채권은 우리가 무제한으로 사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유럽이거든요. 예.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죠. 별로 신경 쓸 일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시장은 다시 유럽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그쪽에 좀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서는 네. 저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태생적으로 절름발이로 태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통화만 합쳐놨고 유로화로 통화만 합쳐놨고 뭐 정치나 이런 것들은 다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뭐 누가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절름발이 연합체이기 네. 때문에 아마 저것도 뭐 오래 못 갈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15% 감축을 어떻게 합니까? 예. 조금 있으면 겨울 오는데 네. 최근에 가스 가격이 또 올라가가지고 걱정스러운데. 천연가스 가격이 또 최근에 또 급등, 러시아가 가스관을 자꾸 잠그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저렇게 뭐 감축안 이런 것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도 또 안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네. 안 떨어질 것 같던 뭐 원자재 가격들, 국제 곡물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코로나 이전 수준 까지는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곧 떨어지겠죠. 저런 것들을 거쳐서. 근데 유럽이 하는 행태를 보면 네. 좀 웃기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약간 앞뒤가 안 맞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요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되게 이상하고 와, 저럴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좀 답답하죠. 네, 답답합니다. 네, 두 번째 기사였고요. 세 번째 기사는 제가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린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차장님 혹시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저는 돈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은퇴하고 싶어요. 네. 가능한 빨리? 네, 가능한 최대한 빨리. 그럼 현실을 감안해서는 몇 살까지 정도 일하고 싶으세요? 현실을 감안하면 글쎄요, 뭐 환갑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보통 왜냐하면 애 대학은 졸업할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네, 왜 여쭤봤냐면 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좀 물어봤나 봐요. 네. 그랬더니 확실히 차장님이랑 저는 젊어서 아직은 은퇴 생각이 더 많은 것 같고. 네. 고령층으로 갈수록 10명 중에 7명은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해 증가 추세라고. 하지만 이제 오래 머문 직장을 떠나는 나이는 평균적으로 49세 정도였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일하고 싶다일까요? 아니면 일을 해야 한다일까요? 그게 약간 헷갈리죠. 그게 저는 헷갈리는데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셔도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왜냐하면 그게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그런데 뭐 대기업 임원하다가 내가 경비라도 해야겠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힘들겠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대기업 임원을 계속 하고 싶다. 그 73세까지 하고 싶다. 대접받고 싶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 일을 될 수 있으면 저는 빨리 그만두고 네. 그냥 평범하게 시골에서 농사 짓고 네. 그러고 싶은데 현실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애 대학도 보내야 되고 약간 좀 슬프긴 하네요. 네.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생활비의 보탬이 57%. 이거 봐. 그리고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가 34% 정도. 그렇습니다. 생활비의 보탬. 네. 경제적 이유로 70세까지 일한다는 건 되게 슬픈 일이에요. 은퇴하고 이제 내가 젊었을 때 좀 열심히 했으니까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내고 싶은데 그러긴 또 쉽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하고요. 시장이 출발했습니다. 초반 분위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6포인트 하락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406포인트에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사실 좀 애매했어요. 어제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시간외로 지금 뭐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반등을 하고 있어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1.4%가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약하게 출발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200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500종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출발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7포인트 하락하고 있는데 400종목이 상승하고 860종목이 하락하니까요. 여기도 사실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편인데 둘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증시 반등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게 오늘 이제 보유에서 풀리는 물량 꽤 있어서 오늘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 반등을 다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고 삼성전자 하락하지만 SK하이닉스는 상승하고 있고요. LG화학이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보다 LG화학이 사실 움직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그리고 딱히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대부분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정도가 좀 강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정도가 지금 좀 상승하고 있고요. 시장까지.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위메이드가 지금 5%대 하락. 아, 2분기 적자 전환했군요. 이게 사실 위메이드가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도 가상화폐 때문이었는데 가상화폐 시장 무너지니까 여지없이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한번 보고 미국 증시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46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99억 원, 230억 원 정도 순매도. 그런데 기관에서 연기금은 오늘 좀 들어와주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관, 동반 순매수인데 기관은 아직은 양이 적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89억 원 매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초반 분위기입니다. 수급 상황 보셨고요. 미국 증시 마감 어땠는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최근 3거래일 동안 거의 한 500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3거래일 동안 최근에 지수적 반등이 꽤 나왔는데 베어마켓 랠리가 꽤 나왔는데 3거래일 동안 밀리면서 베어마켓 랠리가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어제 보면 IMF, 그러니까 몇 가지 악재들이 있었죠. 어제 우리 시장이 주가가 이제 코스피가 플러스로 끝났는데 저는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악재가 하나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마트의 실적이었죠. 예. 월마트가 가이던스를 안 좋게 발표를 하면서 소매업체들을 전반적으로 다 끌고 내려갔습니다. 뭐 아마존 같은 타겟, 아마존 이런 쪽 다 끌고 내려갔는데 그걸 감안하고서도 우리 증시는 반등을 해서 꽤 괜찮았다. 어제 시장 그렇게 좀 봤는데 미국은 뭐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월마트가 가이던스가 부진하면서 뭐 타깃이라든지 이런 쪽 함께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뭐 아마존 같은 것도 하락하고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우나 S&P보다는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어요. 원래 지금 3.6%에서 3.2%로 그 다음에 내년 전망 성장 전망률도 성장 전망도 3.6%에서 2.9%로 내년도에는 뭐 3% 성장 못한다. 경기 침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거는 자꾸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야, 침체 진짜 온다. 그거 봐라. IMF가 이야기하는 거 봐.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심리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뭐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월마트나 뭐 이런 쪽 소매업체 주가가 하락했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소비주인 맥도날드랑 코카콜라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저는 뭘 의미하느냐. 그래 다 같이 죽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소비가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안 좋다 안 좋다 하니까 안 좋은 것만 조금 보이고 있는데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대표적인 소비 우리가 먹거리 기업이죠.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쪽이 실적이 나쁘지 않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다라는 것은 다 같이 죽진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쓸 땐 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최악의 국면을 상정하고 투자를 해야 되나?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되나? 이런 국면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쇼피파이가 10% 감원한다라는 소식이 쇼피파이는 전자상거래 그쪽 업체인데 코로나 시절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네. 왜냐면 코로나 시절에 너도 나도 전자상거래 하겠다라고 이 전자상거래 이제 하게 해주는 플랫폼 업체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업체인데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워져서 10% 정도 인원을 줄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 동반 하락했다. 아마존은 여기도 월마트 때문에도 하락하고 쇼피파이 때문에도 하락하고 뭐 이것저것에 지금 다 걸리는 28일날 시적 발표인데 네.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마존. 아마존. 예. 애플만큼이나 궁금해요. 예. 왜냐하면 소비와 직결되어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뭐죠? 클라우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 실적을 보면 소비가 어떤지도 알 수 있고 반도체 경기도 알 수 있는. 그래서 아마존 실적이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애플만큼이나 우리한테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적이니까 28일 날 GDP 성장률과 함께 아마존 실적을 같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에 알 수 있는 거죠? 금요일 아침에 저희가 얘기를 할 거. 금요일 아침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보통 이제 그쵸?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니까 아마 뭐 9시부터 실적 발표를 하지는 오전 9시부터 실적 발표를 안 할 거니까 29일 날 우리 실적을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지표를 보면 지금 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은 확대됐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실 지금 둔감해져 있어요. 너무 뭐 되게 고마운 그 영화 대사도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고. 거기에 적응하거든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게 꽤 됐거든요. 지금 거기에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25bp나 벌어졌거든요. 마이너스 25bp나.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어제는 이게 4bp나 확대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2년물은 이제 FOMC. 네. 기준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내일 FOMC인데 75bp 올릴 건데 더 올라가고. 야, IMF가 성장률 낮췄는데, 경기 침체 오는데, 장기물이 10년물은 더 떨어지고. 네. 이러면서 장단기 금리가 더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고, 달러 인덱스가 또 올랐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한테 좋을 건 없어요. 0.78%나 올랐는데, 유럽 때문에 그래요. 경기 침체. 유럽에 경기 침체 온다. 봐, 50bp 올리니까 좋은 줄 알았지? 경기 침체 올 건데? 이러면서 유로화가 또 급락했습니다. 유로화가 급락하니까 달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유가는 좀 떨어졌어요. 지금 95달러대까지 1.8%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 끝난 것 같아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플레이션 왜 끝났냐. 보시면 6월 14일날 123달러였던 유가가 무려 거의 30달러 가까이나 하락을 했고, 정제 마진이 급락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제 마진이,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이제 원유를 이제 가공해서 휘발유나 이런 거 만들었을 때 붙이는 마진인데, 평균적으로 한 5달러 전후반인데, 올해 1월 달에 6달러였는데, 이게 33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지난달에. 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6배도 넘네요. 네. 역사적으로 그렇게 간 적이 없었는데, 33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 정제 마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요? 2.7달러. 5달러보다 한참 또 미치네. 그렇죠. 예. 정유업체들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6월달에 CPI에 가장 큰 영향을 줬었던 것들이 이제 휘발유 재고인데, 휘발유 때문인데, 휘발유 가격인데, 휘발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정제 마진이 2.7달러까지 떨어지면 휘발유 가격은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원가에 정제 마진을 더한 게 휘발유 가격이거든요. 근데 정제 마진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휘발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 재고도 늘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유가나 정제 마진이나 국제 곡물 가격이나 비철금속 가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다 급락했거든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막 추경호 부총리나 계속 연말까지 막 인플레이션일 거다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디플레이션처럼 마이너스를 가거나 1-2%대로 떨어진, 그러니까 피크가 끝났다라는. 피크가 끝났다. 막 내려갈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2%대로 다음 달에 뚝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피크아웃 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이야기를 뒤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2.9%입니다. 우린 자랑스러워 해야 돼요. 네. 내일 모레 미국 성장률 얼마나 나오는지 보죠. 네. 얼마 전까지는, 작년에, 작년에 서학개미 운동 할 때, 당연히 미국을 사야지, 미국은 GDP 성장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잖아. 근데 아니에요. 우리 2분기 GDP 성장률 2.9%입니다. 자랑스러워 해야 됩니다. 근데 내부를 좀 까고 보면, 컨센이 2.6%였는데 이거보다 잘 나왔어요. 어디가 좋았느냐. GDP 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순수출이 사실 우리 무역 적자고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일단은 무역수지 적자에도 순수출 기여도가 높다라는 거는 수출입 물가에 대한 약간 왜곡일 수 있다라고 유한타증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출 물가가 늘어나면서 이제 순수출 기여도가 조금 더
늘어났다. 그리고 어디가 뭐 많이 좋았느냐 보면 이제 민간 소비 이쪽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이제 1분기에 비해서는 안 좋아졌지만 네.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뭐 도소매, 음식 숙박, 문화 및 기타 이런 쪽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뭐 운수도 그렇고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보복 소비. 근데 이것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쵸. 보복 소비를 매년 하면 그게 보복 소비예요. 보복 소비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못 썼던 거 그냥 확 한 번에 쏟아내는 그런 거, 건데 이 보복 소비의 영향 이게 사실 역기저로 향후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리고 내수 기여도가 1.7%포인트에 그쳐서 내수가 지금 그 전에는 2.3%포인트였거든요 1분기에는 많이 감소했다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 요인인데요 좋아질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설비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요즘 보시면 설비 투자가 많이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잖아요. 예. 건설 현장들 다 멈추고 기업들이 투자 멈추고 그랬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 하락이 멈췄으니까 기업은 다시 설비 투자를 할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인데 내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지으면 100원 내년에 지으면 110원. 언제 지어야 될까요? 지금 지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 설비 투자에 좀 멈춰놓은 건데 이 설비 투자가 다시 증가될 여지가 분명히 있고 지금 질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개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 순수출 이런 쪽 수입물가 지금 수입물가가 빠르게 올라가서 무역수지 적자가 났는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가 좀 떨어진다? 그럼 다시 이제 무역 수지 흑자로 전환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외국인 그러니까 달러가 유입될 수 있고 달러가 유입되면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헤드라인으로 2.9% GDP 성장률이 나왔다라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미국이 성장률이 얼마나 나온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중에 한국이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한다고? 라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걱정스러운 수준인데요. 3개월 연속 마이너스여서 이게 100이 기준인데 기준선인데 100 밑으로 두 달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달엔 그래도 96이니까 소비자 심리가 그래도 조금 100 밑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아주 크게 떨어지진 않았구나 했는데 지금 10%포인트나 하락하면서 86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 70대, 금융위기 때 70대, 근데 지금 86.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뭐 어디가 안 좋아지고 있느냐 보면 지금 4개 항목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생활 형편, 그 다음에 향후 경기 전망 여기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소비자 심리는 그렇고 소비자 동향지수를 보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향후 이제 생활 형편이 얼마나 안 좋아질 거냐 9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은 19포인트가 하락하면서 50포인트뿐이 안 됩니다. 100이 기준인데 50포인트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경기 판단은 17포인트가 하락해서 43포인트뿐이 안 돼요. 그리고 주택가격 전망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16포인트나 하락을 했어요. 와, 이거는 그래도 반갑네요. 제 기준. 아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말고. 근데 이게 네. 주식이 하락하면 사실 뭐 물론 지금은 주식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지만 뭐 500만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래서 그 정도. 근데 주식이 하락하면 금융 자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부동산이 꺾이면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전 국민이 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부동산이 꺾이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전에 그런 보고서를 봤는데 닷컴 버블 때와 금융위기 때 어디가 더 힘들었냐. 닷컴 버블 때는 내 주식이 빠지는 금융자산이 좀 빠지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불황이 그렇게 크게 오지 않았는데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이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입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왔었다. 그런 이제 보고서를 본 적이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아, 네. 주식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뭐 주택가격을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소비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크게는 아니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굉장히 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물가 수준 전망 3포인트 올라서 166이고요. 예. 임금 수준 전망 1포인트 올라서 117.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거예요. 물가 수준 전망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임금 수준 전망 임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활 형편은 좀 어두워졌고 향후 경기는 좀 어둡다라고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크게 일어날 것이다. 크게는 아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우리도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 라는 것은 좀 불안 요인입니다. 그래서 소비주들 예.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네. 필수 만약에 내가 보겠다라고 하면 필수 소비재 위주로 필수 소비재 음식료 라면 요런 쪽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저는 요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오늘도 증시 셔터업과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는 대포차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민진 차장님 만나서 오늘도 종목 공부해볼 예정인데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